강철 인간 하얀 알고 보면 연약한 인간 아플 땐 술이다. 가을을 알리는 시간이 찾아왔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전통 추석. 추석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송편, 갈비, 떡국.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인데 저마다의 이유로 혼자 보내는 사람을 위해 따뜻하게 감싸줄 주주총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든든하게 배 채울 수 있는 갈비찜 정식을 먹을 거다. 내가 간 곳은 서울 홍대에 위치한 들풀 한상식당. 주차도 가능. 입구부터 정겨운 항아리가 반겨준다. 뭐가 되었지? 까보고 싶네. 돈 많은 할머니네 가면 이런 게 있겠지. 집중 집중. 이렇게 열중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먹을 때만큼은 온갖 고민 다 하는 여자. 가격은 만원부터 17,000원까지 폭이 넓은데 가장 비싼 숯갈비를 먹었다. 왜 와이? 추석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진리니까. 인테리어가 깔끔하다.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내본 모습. 중요한 날 대접하기 좋은 곳이다.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옆에 놓여진 그릇에요. 밥 네. 버르셔요. 아, 네. 밥 버르셔가지고요. 올려둔 저 버터 넣고 비벼드시고 네. 따뜻한 물은 요 둥글레 차예요. 저희 네. 요 물 버섯 누룽지 만들어 드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고기, 버섯, 파, 떡, 당면. 야들야들한 소갈비 좀 보세요. 치아가 안 좋은 어르신 모시고 오면 옳다구나 하고 허겁지겁 드실 맛이에요. 아이들 살 때 그 덕분에 진짜 고수워. 꼬마 친구들 안녕. 밥이 맛있으면 반찬까지 맛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건가? 버터랑 찰떡, 솥밥만 퍼먹어도 한 그릇 먹을 것 같은데 거기에 살살 녹는 갈비까지 얹으니 금상첨화가 따로 없구나. 잘못 만들면 퍽퍽하고 즐길 수 있는 음식인데 혀에 닿는 순간 3초 만에 없어지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역시 명절인가? 잡채가 나오다니. 참기름 줄줄 뿌린 고소한 잡채는 최고의 반찬이다. 어느 정도 배가 차니 술이 땡긴다. 강철 인간 하얀 알고 보면 연약한 인간. 안돼 아파. 어비나. 술 까다가 손 베는 날이 올 줄이야. 안 따지는데 정갑이나 안 따졌었어요. 조심하세요. 그놈 물어요. 엄살 안 부리는 편인데 개압다. 냉혈 인간 하얀 오랜만에 피보다. 까졌나요? 네 제가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저는 다쳤어요. 술병 까다가 피 본 적은 처음이라 피식거리는 이 꼬리. 소심한 복수. 땅콩이나 맞아라. 주섬주섬. 사랑할 때 아플 땐 술이다. 진짜 좋다. 여기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케를 만든다면 이런 느낌일 듯? 먹으면 순간 달콤한 맛에 잔향이 느껴져 물을 먹어도 남아있어서 보리차를 먹어야지만 없어지는 향. 깔끔하고 고소하면서 아삭아삭한 식감에 취향저격 당했다. 담백한 마른 김에 간장 찍어 먹으면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급입할 수 있다. 원래 자극적이지 않은 게 좋아. 녹진한 간장 맛이 느껴지는데 달달하고 짭짤한 맛이 강하다. 입에 넣으면 흐물흐물한 식감인데 끝에 쫄깃한 맛이 다가온다. 여기 진짜 돌솥밥 맛집인 점. 부드러운 스미드 고기도 고기지만 버터 넣은 고소한 쌀 맛이 최고! 충주 사과로 만든 발효주인데 솔직히 사과 맛은 잘 안 느껴진다. 약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12도짜리 강력한 술. 한국인의 간식 누룽지. 등어리 긁듯 지워나게 긁어주고 살짝 매콤한 보쌈김치를 올려서 이게 또 누룽지랑 먹으면 환상의 궁합. 다음 추총 때 만나요. 안녕.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고 맛있는 술과 음식 마구마구 드시길 바랍니다.